오랜만에 혼자 포커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소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통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원한 숙제네요, 소통이. 영원한 숙제. 왜 숙제를 안 하지? 네, 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앉으시죠. 이게 첫 인상 자체가 유쾌하시죠? 유쾌하시죠. 네. 네. 시작 촬영지의 비내솜입니다. 서충준 민원 신고 오세요. 아셨죠? 우리 애기 몇 살이야? 민원 꼭 데려와. 가족관계증명서.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산척 고구마.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맨이라는 이름으로 충주시에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맞죠. 아, 맞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제일 잘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공무원 중에서 어찌됐든 내가 제일 잘 나간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충주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스타는 박성웅 씨가 있고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고, 예. 그 밑에 이경영 선배님 있어요. 아, 그 밑에요? 그 한참 밑에 조영구 선배님도 있습니다. 아, 조영구 씨도 있고.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을 때 뭐 악플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직접 공무원으로서 어떤 시의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고분분투하는 모습이. 좀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뭐 그런 좀 안 좋은 그 악성 댓글은 없다는 얘기군요. 몇 개 있는데. 예, 어떤 댓글들이 있나요? 뭐 세금 먹는 뭐 병 같은 공무원 뭐 딴짓 하고 있다. 뭐 일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고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런 댓글들은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하면 되고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퀴즈에서 연락이 왔을 땐 좀 어떠셨어요? 섭외가 좀 늦은 게 아닌가. 벌써 제 생각엔 한 1년 전에는 나왔어요. 1년 전? 네, 그렇죠. 아, 1년 전에는? 네. 스타일이 좀 피곤한 스타일이시네. 지금 사실 우리 윤누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사실 무한도전 팬이었거든요. 구 무한도전. 네. 그러니까 조세호 씨 있기 전에. 네. 그때 저는 진짜 좋아했는데. 아니 그냥 구 무한도전이라고 하면 되지. 제가 있고 없고가. 약간 말씀하신 스타일이 유병재 씨하고 좀 비슷하시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약간 말투나. 네, 투나 톤이나. 네, 톤이나. 생긴 거는 김의성 씨. 김의성. 되게 비슷하시네. 그 정도? 네. 별명 같은 거 있으셨어요? 별명 큰 바위 얼굴. 공감하시죠? 아, 그럼요. 네네.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애머리 독수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애머리 독수리. 아, 그 대가 아니라 이제 큰 아, 대머리 독수리가 상대적으로 좀 몸에 비해 얼굴이 좀. 요새. 또 별명. 안 웃고 묻지마자. 저 이제 면봉 얘기 좀 들었습니다. 면봉? 면봉. 저는. 뭐, 그거라. 저는 축파춥스. 아, 축파춥스. 아, 그 얘기도 좀 있어요. 축파춥스, 네. 아니, 충주시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직접 1인으로 출연도 하고, 뭐 제작도 하고, 촬영도 하고,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11만 명. 와. 충주 시민은 몇 명이죠? 제 21만 명입니다. 와, 그러면 뭐. 아, 충주 시민의 반 이상이 이게 지금 구독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저희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 1등이고요. 이야. 지금 저희 앞에 있는 뭐 광역까지 다 포함해도 저희 앞에 있는 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몇 명입니까? 서울시 1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근데 뭐. 서울시 곧 잡겠는데요?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의문의 1패 중인 서울시
부입니다. 많이 배우고 재밌게 보고 갑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예. 진짜인가요? 서울시에서 달았어요. 아, 야. 아니 그 좀 충주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처음에 했던 거는 제가 와서 페이스북을 맡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림판이랑 파워포인트, 아니 파워포인트 정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해야겠다. 이게 이제 그 뭐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아니. 아 확 들어오네요. 잠깐만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실 네, 이걸 따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림판으로 땄기 때문에 일단 확대를 해요. 사실. 네. 그다음에 이제 픽셀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픽셀 단위로 하면은 거의 뭐 수술 못지않게. 아 그렇죠. 거의 3형 5나노 공정 수준으로. 그걸로 다 박으신 거예요? 그렇죠. 제 마우스 클릭으로 다 박았어요. 와 이걸 클릭으로 다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잖아요. 웃기긴 하잖아요. 아, 재밌죠. 이게. 재밌죠. 요거 이제 그다음에 중주시 산정면 고구마 축제. 호우! 축제 고우! 고날두! 이게 네, 호날두의 그 특유의 자세를.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이 포스터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게요? 근데 선정성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아, 저게 뭐... 호우 자세가 자칫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깔끔하네 그래도. 아 깔끔하죠. 수소차! 갈수록. 중주시는 수소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훨씬 나아졌는데요. 네네네. 훌륭하죠. 네. 아. 아, 그 좀 이게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위에서 좀 그 칭찬을 좀 많이 받으셨겠어요? 사실은 저희 포스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홍보물이라는 거는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결제를 맡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올라갈 때는 글자가 너무 크다. 줄여라. 근데 올라갔더니 글자가 너무 작다. 키워라. 키워라. 그러니까 최종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좀 무결제 시스템으로 몰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뚝배기가 깨집니다. 전문용어 나왔네요. 뚝배기가 깨지고 뚝배기가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톡으로 항상 보고를 먼저 하고 업로드를 해라 이렇게 바뀌어요. 화가 많이 나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나셨죠. 머리끝까지 났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톡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PC를 켜놓고 저희 페이스북을 켜놔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하자마자 업로드를 해요. 읽기 전에 일이 없어지기 전에 바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못 보셨어요? 그때 올렸었는데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 위에 우리 그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겠는지 예? 차 죽일 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이 명확했어요. 이쪽으로 하면 무조건 조회수도 잘 나오고 성공을 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전혀. 저는 일단 홍보물이 중요한 게 뭐 예쁘고 깔끔한 것도 중요하고 정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일단 주목을 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좀 봐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좀 이게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관광객분들도 좀 한 번이라도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구마 포스터 이후에 고구마 축제 방문객이 두 배 늘었어요. 이건 팩트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과연 진짜 그럴까요? 뭔 소리예요? 과연 진짜 제 포스터만으로 두 배가 늘었을까요? 뭐죠 그러니까 그러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마 축제가 더 풍성하게 기획이 됐을 그러니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좀 홍보와 이 결과를 이게 확실한 뭔가 연결시키기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뻥튀기 하려면 막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특정 사업을 홍보하다기보다는 충주시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충주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서 뭐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건데 한 단계 더 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진짜 뭐 충주시 진짜 공무원 같으세요. 뭐 네. 말끝마다 지금 또 충주시를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복을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 새로 해야 되겠으니 인원을 좀 지원해 달라.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제가요? 네. 유튜브를 내가 어떻게 해.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아, 두 가지를. 이거 직장인 뭐 그거 있는데. 일을 잘하면 일을 더 하게 된다.
사실 시장이 무리한 걸 좀 시키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좋게 보고 시키신 거지만 그런 거죠. 그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제는 없다. 소재도 터치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내용도 안 된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시청 내에서 큰 딜이 좀 오고 갔군요. 그렇죠. 예.